청와대 불자회 신임 회장 윤종원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공무원 불자연합회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일 청와대 불자회 신임 회장에 추대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불교 발전에 힘을 모아주실 분들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종교인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통령 각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를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원행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관심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윤종원 청불회장은 활발한 청불회 모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청와대와 불교의 소통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교 쪽하고의 소통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평소에 강조하신 화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에 주는 큰 가르침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함을 원하는 그런 계층들이 더욱 늘어나는 이때에 하여튼 총무원장 큰스님의 취임이 또 그런 강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정치권도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이 사회의 짐이 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국민과 국가가 평안하고 행복한 정치를 펴주길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상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활발한 신행활동과 공정한 공무수행을 당부했으며 도로 표지판에서 사찰 표기를 삭제한 국토교통부 시행령의 경과와 부당함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걸 시행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일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근현대 문화재들이 많이 지금 교회나 성당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원행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는 정치권의 잇따른 예방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하고 정치권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부당한 불교 관련법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36대 집행부의 방향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